지금 그 농가마다 냄새 또한 그 여러 가지 환경 오염, 특히 이제 댐 주위에 그 오염으로 인해서 녹조 현상이 발생이 되고 실제로 이제 축산이 영주로 봐서는 엄청난 소득원인데 우분 때문에 그 사실 소사육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한번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서 이 연탄에다가 우분을 섞어서 30%, 40%, 50%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이제 연료화를 한번 해보자. 그래 되면 우분도 없어질 것이고 또한 연료화로 인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나. 작년부터 제 머리에 항상 있었는데 이 우분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원래 이제 타 지역에서 그 펠렛을 이용해 가지고 우분을 처리를 했습니다. 하는데 그거는 이제 다 좋은데 문제점이 있어요. 왜냐하면 그거를 건조시켜야 되고 또한 그것을 이용하는 농가에 별도의 기계를 한 2억인 정도 소모를 시켜가지고 어쨌든 예산이 많이 든다는 거죠. 그래서 상용화가 좀 어렵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하신 이제 우분하고 그 다음에 우분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연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각목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일반 농가에서 일반 난로에 이용하기도 하고 또 야구공 모양으로 해가지고 걸음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다방면으로 이게 이용 가치가 있다. 특히 이렇게 해가 연료화를 해가지고 열량이 나오면 열량이 제대로 일반 연탄과 같이 4,500칼로리 이상이 나오면 이 연탄은 또 일반 화력발전소나 또 형편이 어려운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도 가능할 것이고 이렇게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래 판단이 돼가지고 제가 항상 이것을 예비시험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치가 있겠다 가능성이 있다 싶어가지고 제가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. 시제품도 우리가 이제 연탄을 반탄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그 일반 이제 레이저 뭐 어디 여행을 갔을 때 계곡이나 이런 데 이 연탄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숯불 대용으로 사용하면 아주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. 이 텃밥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사에 이 텃밥을 사용한 똥도 있고 그냥 아니면 전혀 이제 순수한 똥이 있는데 이 똥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 열량은 높습니다. 열량은 높은데 냄새가 나고 주위에 환경 오염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원래 발효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건 아직까지 연구 과제로 봐야 됩니다. 화력 발전소 아니면 이제 일반 형편이 어려운 분들 아니면 독거 노인들 이렇게 하우스 뭐 이런데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한다면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우분은 지금 거의 무상으로 걷어가는 입장인데 그런데 이제 그 가공 과정에서 조금의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지만 그 반면에 우분이 무료로 수거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하면 어떻게 봤을 때는 연탄 원료가 적게 드니까 또 그렇게 뭐 가격 차이는 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예측합니다. 그렇게. 그리고 이 이제 우분을 하니까 현재 일반 연탄하고 지금 그 같이 태워봤는데 시간도 실제로 한 30분 정도 더 타주고 열량도 높게 나오고 특히 지금 이번에 이제 그 대학의 연구 기간에 이제 실험 의뢰를 해놨는데 이 지금 연탄에서 나오는 그 일산화탄소라든가 유해가스가 한 50% 정도 절감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대단한 거네.